한번 산 옷 오래 입고 싶다면 무조건 이 옷걸이를 써보세요. 안녕하세요, 현실 스타일러입니다. 작가예요. 자,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옷을 늘어지지 않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 건데요. 반팔, 니트, 아우터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옷걸이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. 제가 실제로 제 돈 주고 사서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. 왜 꼭 이 옷걸이를 써야 하는지, 그리고 옷을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 여름옷 관리 영상에서 얇은 철사 옷걸이는 어깨 다 늘어나고 보관 안 된다고 절대 쓰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대신에 이렇게 어깨 부분이 큰 옷걸이를 쓰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. 근데 제가 이 옷걸이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이렇게 어깨 라인이 옷걸이보다 큰 오버핏 상이나 무게감 있는 니트, 가디건을 걸었을 때 어깨 부분이 옷걸이의 모양대로 늘어날 위험이 있었고, 두 번째는 행거에 옷을 걸어둘 때 이 옷걸이의 어깨 부분이 크다 보니까 옷을 몇 벌만 걸어도 공간이 금방 꽉 차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런 단점이 없는 옷걸이는 없는 걸까? 하고 검색을 하던 중에 이 옷걸이를 알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봤던 옷걸이와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? 알아보니까 독일 마와 옷걸이가 오리지널이고 개당 3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도도 라운드 옷걸이라고 해서 마와 제품이랑 똑같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건 개당 2,000원 정도 하고요. 근데 제가 마와 제품이랑 도도 제품 둘 다 써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. 물론 개당 3,000원이든 2,000원이든 옷걸이치고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몇만 원짜리 옷 사가지고 옷걸이 잘못 골라서 옷 버릴 바에 옷걸이에 이 정도 투자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옷걸이 잘못 걸려서 생기는 티셔츠나 니트의 어깨뽕, 이거 절대 보관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도도 제품을 10개 테스트로 먼저 샀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수십 개를 주문해가지고 옷걸이를 싹 다 바꿨어요. 이 옷걸이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. 일단 옷이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 활처럼 길게 휘어있는 라운드 형태라서 옷의 소재나 무게, 그리고 핏 상관없이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. 소재가 논슬립으로 되어 있어서 몫이 부리도 늘어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깨 부분이 큰 옷걸이와 달리 옷걸이의 폭이 얇고 균일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행거에 더 많은 옷을 걸어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얇은 티셔츠부터 부피가 큰 패딩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옷걸이에 걸어놨는데요. 한 가지 예외로 코트나 패딩, 자켓의 경우 이렇게 어깨 라인에 맞게 옷걸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만 원래 제공된 옷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, 옷을 구매했을 때 옷에 딱 맞게 나온 옷걸이가 제공되면 그 옷걸이를 사용하시고, 그 외의 모든 옷은 이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자, 여기까지 한 번 산 옷 늘어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옷걸이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의 현실적인 옷장 정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뿅!